때로는 솔직하게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선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은 KB증권 투자 콘텐츠 팀의 김권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도 뭐 녹록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도 변동성이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번 주에 어떤 전략을 좀 세울지 어떤 섹터를 볼지 좀 힌트 좀 주시죠. 아, 네, 그렇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조금 어려운 시장이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도 좀 여러 가지 이런 굵직굵직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로는 뭐 금통위 같은 게 있고 앞에서 우리 앵커님이 얘기해 주셨던 지금 현재 고위급 회담, 바로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도 지금 현재 잡혀있는 상태다라는 겁니다. 지정 걱정 이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극히 어떻게 예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다수가 지금 현재 예상하는 것처럼 아마도 전면적인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여기에 대해서는 CDS 프리미엄 같은 경우가 실제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천연가스 가격 같은 경우도 좀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되면 전면적인 이런 대규모 이런 전쟁은 일어나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조금은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야 이제 끝났어 이거 전까지는 변동성은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뭐 여기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3월에는 FOMC 쪽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다행스럽게 50bp에서 지금 현재 25bp 쪽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낮춰지고 있는 것 이것은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이렇게 좀 변동성이 좀 강할 때는 여러분들은 어디 쪽에 좀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요. 좀 경기 방어주 역할을 하는 쪽을 집중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음식료 업종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도 음식료 업종 중에서도 주류업이 지금 현재 가격을 인상에 대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서민 음식이라고 생각을 했던 소주 가격 자체도 이제는 올라간다라는 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 하이트진로의 이런 소주 제품의 출고 가격이 지금 현재 인상 소식이 나오고 있고 대한 주정 판매의 이런 주정 가격이 평균 7.8% 이상이 인상된다는 점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바로 가격으로 분명히 전가가 될 거고 소비자들이 그것을 체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 그 각 회사들의 매출도 상승을 할 거고요. 또 거기에 영업이익도 분명히 좀 더 긍정적으로 나타나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지금 같은 시장 좀 어려운 시장에 음식료 쪽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필수적으로 의식주라고 할 수 있는 거기 중에서 먹을 것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져도 되는 이런 주식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 하이트진로 그리고 무학 통곡주정 제주먹주 등이 거기에 대표적인 주식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주류 관련 종목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어떤 종목 좀 주목하시나요? 탑픽 좀 꼽아주시죠. 아, 탑픽은 뭐 여전히 하이트진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제가 잠깐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하이트진로가 소주 가격 제품의 출고 가격을 인상시킨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실제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시장 컨센서스에 부합되게 나왔었다는 거 매출이 한 5,400억 정도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337억 정도가 나왔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실제 소주 쪽이 좀 많이 좀 양호했을 것으로 지금 이제 추정이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겠고 또 위드 코로나에 관련된 주식으로도 얘기를 해드릴 수 있고 최근에 정부 쪽에서 9시에서 10시까지 늘렸다라는 거 이 1시간이 큰 영향은 없겠지만 그래도 이 음식료 업종한테는 조금 더 긍정적이야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또 리오프닝 이후에 외부 활동과 외식에 대한 이런 이연 수요가 많이 발생이 되면 외식 채널에서 소비 비중이 높은 이런 주류 산업의 이런 레버리지가 분명히 일어나 줄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지금까지 거리 두기 완화가 세 차례 정도 있었습니다. 2000년 10월, 2001년 2월, 11월 이렇게 세 차례 정도가 있었는데요. 주류 소비가 크게 회복된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겠고요.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수혜가 업종 내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이렇게 되면서 업종 내에 가격과 물량이 동시에 개선되는 이런 하이트진로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류 관련 종목 중에 하이트질로 추이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